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 US 스탁의 장속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마음이 무겁게 오셨을 것 네, 같아요. 어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사실 미리 많이 빠졌고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 증시가 3% 넘는 3% 중반까지 네, 밀렸죠. 밀렸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그런 그쵸, 모습이고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봉쇄가 되면 네, 경제가 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추가 부양책이 없는 것. 또 한 가지는 MS가 조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좀 못 나와주면서 그런 게 모두 반영이 되다 보니까 3% 중반의 어떤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그쵸,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많이 빠졌고요. 기본적으로 이 하락폭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만약 코로나가 줄지 않으면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렇게 좀 급락은 안 하겠죠. 안 네, 하겠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약간의 그 알아보게 되면 마스크를 잘 안 씁니다. 유럽이나 그쵸, 미국은 아시겠지만 안 쓰고 제가 또 지난번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이렇게 만나면 뭔가 남자끼리 허그하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 안 써요. 기본적으로 안 쓰고 산책할 때 안 쓰고 나갈 때 안 쓰고 그러니까 모이는 장소에서만 쓰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는 예,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최근에 뭐 많이 들어도 100명대 초반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확진자 수 지금 보니까 일평균으로 역대 최대치로 7만 건이 넘어섰더라고요. 네, 6만, 7만, 그리고 네, 일각에서는 10만 나올 수 있다라고. 그게 하니까요. 하루예요? 하루에. 와. 하루에 10만 명이면요. 여러분들 감염이 오십니까? 그냥 그냥 네, 시 전체가 다. 네, 다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걸리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파티도 하고 있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제가 봤지만 항상 정상을 봤지만 예, 약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사망자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독감처럼 감기 정도겠지, 예, 곱게 보시다 보니까 약간의 좀 경계심이 풀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많은 제가 얘기하면 MS가 그렇게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세트별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기술이 4%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빅5 쪽에서 하락을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늘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름 안 쓰겠죠? 사실 뭐, 예, 안 좋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산업재는 캐터필라, 항공주가 포함된 업종인데 역시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빅5가 포함된 업종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전 업종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것도 역시 약간 지속되지 않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이번 주 이게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였을 때 그래도 빅5 기술주들이 좀 선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나왔고요.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빅5들의 실적 발표가 쫙 예정이 되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 일부 지역들은 봉쇄령이 또다시 내려준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야간 통행 금지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아일랜드, 웨일즈는 전면 봉쇄령이 또 내려졌고요. 독일도 봉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식당, 레스토랑은 다 막혀 있어요. 이미 네, 저녁 때는 못 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이탈리아 90% 확진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쓰게 해달라는 시위가 또 반대쪽에서 일어날 정도로 예, 그런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확진자의 모습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네, 엊그저께 4천만 명 돌파했다가 4,400만 명이 벌써 확진자가 이게 감이 안 와요. 네, 감이 사실 안 오죠. 감이 안 올 겁니다. 아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문화가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를 못 느낀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 하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이 되고 나서 코로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네,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있다. 그 지지자들은 오, 트럼프 대통령도 저렇게 이겨내는데 네, 뭐 가벼운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주식을 판다든지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치명적인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11월 말 또 얘기하면 말하면 저한테 아, 또 희망고민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1월 말이면 네,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11월 말이요? 네, 11월 말. 다음 달 말. 화이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불안전하지만 그쵸. 한 50%의 면역체를 갖고 있는 약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확진, 그러니까 마스크를 어차피 안 쓸 거라 그러면 백신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하락은 좀 11월 달에 넘어가게 되고 또 대선이 끝나면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씩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엄청난 급락이도 올 것이다 라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쪽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뭐 한 번 우리가 학습효과 겪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굉장히 또 팽팽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정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사실 이러한 부분은 언젠가 또 해소될 네, 문제고 그러면 또 오히려 이런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늘 틈틈이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렇죠. 11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주 매매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면서 예, 하셔야 되고 예,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1시간 그게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인들이 상당히 피곤할 정도로 그러니까 해 빨리 지면 빨리 자고 싶은데 예, 그렇죠. 다음 주부터 내년 3월까지니까요. 네. 여러분들 체력을 좀 보존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인 예. 거죠? 예, 다음 주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제가 틈틈이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시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마감 상황을 정리해 봤고요. 그럼 오늘 미주알 고주알에서 자세하게 다뤄볼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키워드입니다. 황금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할이에요, 할. 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딱 초입에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분야를 오늘 이야기 나눌 텐데, 일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니까 용어부터 이제 좀 어려워요. 좀 네. 소개를 해주세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고 하죠. 뭐라고요? 그냥 SaaS라고 이렇게 이름 SaaS예요? 편하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겠는데요.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네. 괜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 그쵸, 같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구독하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네. 쿠팡 그런 것들. 아, 구독 기반으로 한 모든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바로 이 SaaS가 이런 거구나라고 그렇죠. 해서 저희 생활에서 이미 너무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네. 대략적으로 뭐 6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용하면은 뭐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인터넷으로 그냥 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는 자동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주고 네. 구독 기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구독 기반의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 말고 이런 기업과 기업 간에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뭐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은 챗봇 같은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교육적인 부분에 그리고 사용하는 데서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에서 네. 당연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했을 때 어떤 구독을 해서 계속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예전에는 돈을 내고 그 서비스를 사서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 내 컴퓨터 용량에 또 그게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어도비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그냥 구독을 해두고 우리가 굳이 설치 기본적인 것만 설치해도 바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독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의 파이는 앞으로도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면은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고 있다고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자신들의 그런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을 하려고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스냅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들 돈이 없잖아요. 네. 자본금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의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클라우드 시장 이런 시장들이 이미 마련돼 있는 곳에 그냥 구독만 하면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운영비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스냅챗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를 자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아마존이나 네, 구글 같은 곳에서 클라우드를 그냥 구독해서 자신들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 그런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기업 투자가 있어서 지난 10년간
6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70억 달러 규모의 이런 벤처 투자가 있었는데 네. 2019년에 440억 오. 달러로 네, 6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이 벤처가들도 굉장히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네. 여러분도 혹시 저는 저만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족이 멀리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에 사진을 한 100장씩 주고받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그렇죠. 아니, 실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말씀드렸죠. 받는 거는 많이 받으실 텐데 보낼 때 뭘 보내세요? 강아지 사진 보내세요? 뭐 브이로그를 보내죠. 아, 정말요? 저렇게 뭐 하는 뭐 이렇게 뭐 영상도 보내고? 예, 그래서 와. 딸이 보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통 저는 이게 구글 포토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글 클라우드 많이 예, 쓰고 그거를 그게 100기가에 월 2,9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관할 데가 따로 없죠. 노트북에 보관하는 것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고 용량이 그다음에 지금 USB 안 쓰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모르는 공간에 담아두는 건데 네. 제가 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겠지만 여러분들 흔히 쓰고 있는 모든 뭐 구글 메일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 마찬가지고 대부분 네. 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이미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이거를 자연스럽게 쓰게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자꾸 나의 니즈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메일 꽉 차고 그러면 지우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가입하라고 뿅뿅 떠서 뭐 얼마 네, 안 하니까 가입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들이 네.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다르기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기업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가 무엇이냐면 네. 저희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렇게 인지조화가 되는데 그쵸.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있어서 그런 더욱더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 다우존스에 편입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알게 된 그런 그쵸.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세일즈포스가 제공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 일반인들이 쓰느냐 안 쓰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 뭐 CRM이다 그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쪽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쓰질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익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딱 여실히 보여집니다. 네. 지금 10년간 기업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세일즈포스 같이 그런 기업들이 98개 그러니까 전체 SaaS 시장의 80%가 상장이 됐는데 소비자 테크 기업이죠. 뭐 스포티파이 같이 그냥 음악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런 소비자 기업 같은 경우는 24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왜 그러느냐? 이익률이 그만큼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업이 또 한번 쓰면 그렇죠. 왕창 같이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잖아요. 눈송이, 스노우플레이크, 그렇죠. 그런 팔란티어. 네, 그런 기업들만 네.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열광을 하고 뭐 잘 모르고 그렇지만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바로 기업 소프트웨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워런 버핏도 예, 투자한 기업이죠. 예, 투자한 기업이고 지금 어떻게 용케 아시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분들이 네. 예, 보유 종목 탑10에 이름 올린 예. 워런 버핏 옹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또 미주의 보조 시간에 김동관 팀장님이 네. 발굴을 하셔서 그렇죠. 소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송도 많이 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이 사실 이런 거죠. 그 텐베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10배 나오는 건데 사실은 텐베거는 이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제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를 걸어보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핏이 인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매수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주가가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잘 나가고 있고 다만 팔런티어는 약간 좀 재미가 없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김동관 팀장이 끌고 워런 버핏이 끌어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죠. 자, 그럼 다음 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활성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돈을 쓰는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상장된 기업들도 이런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관련된 사업에 많이 진출하는데 활성화된 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많아지면 또 기본적 가격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어떤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독보적인 그런 회사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인텔이라는 시장을 들어보시면 네. 인텔이 하는 일이 바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IT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잘해서
정말 시총 4위까지 갔던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누가 인텔을 쓰느냐라고 하면 다들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뭐 이제는 너무나 세분화된 것이죠. 네. 인사관리 쪽에서는 이런 다른 소프트웨어, 뭐 금융 관련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 같은 CRM 같은 경우는 다른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고 네. 그런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이 초록색 점들이 바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형 소프트웨어가 네.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처음에 400% 가까이 올라가 있는 회사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기존의 테크 관련된 기업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보일 려고 지금 막 개화기에 접어든 관련된 테크 기업은 완전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기존의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생산성에 주목할 만한 그런 거에만 뭐 집중됐다고 하면은 네.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이제 SaaS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업 지금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케이블 네트워크나 이런 스튜디오 같은 산업군에 있어서 넷플릭스 때문에 결국에 기존의 산업 이런 경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이나 모바일 이런 클라우드로 하는 그런 송신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게끔 네. 만들고 있죠. 아마존도 지금 현재 이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너무 압도하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소매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전자상거래에 진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계속 이러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던 그런 주춤하고 있던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네. 형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어서는 뭐 저희가 많이 언급해드렸던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 이런 기업들도 좀 보자면 이미 자주 언급드렸지만 정리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토스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들에 편하죠. 비해서 너무 막 앱도 많고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평을 많이 듣잖아요. 보안 때문에 네. 이게 뭔가 로그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던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팔이나 스퀘어가 너무나 이런 모바일 결제 시장을 활성화시켜 버리니까 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은행들이 이 젤이라고 하는 이런 P2P 무료 송금 서비스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페이팔이나 스퀘어가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다지 발전이 느렸을 텐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서 침투가 계속 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뭐 테슬라는 말하면 입 아프죠. 이미 지금 뭐 G라든지 네. 아우디, 벤츠 뭐 모든 네, 지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이런 테슬라의 전기차가 발전이 되면서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닌 이런 OTA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자율주행까지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자들도 이러한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저도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보면은 약간 이게 가능해? 이해된다고?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해요. 근데 네. 진짜 눈 한번 감았다 뜨면은 이미 다들 그쪽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관련된 시스템이 차량에 장착되고 이런 것들 너무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웨이모는 구글 거니까요. 사실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세미나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BCD였는데 네. C가 이제 클라우드였는데 네. 제 약점이죠. 이런 걸 설명 잘 못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열거했지만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팔, 스퀘어, 웨이모, 테슬라까지 열거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아는 기업들이 겹치거든요. 그렇죠? 겹쳐서 아까 스노플레이크, 팰런티어 정도만 약간 모르는 기업들이고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사스 얘기하면 뭔가 좀 새로운 기업을 찾아서 한번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결국엔 이런 종목으로 수렴이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럴 때 가장 얘기하는 거 잘 모르시면 관련한 ETF 쪽으로 가져가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어려운 것을,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공부해서 지금 탄다는 것도 약간 무리가 있으니까 편하게 투자하시라는 조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김 팀장님하고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그렇죠. 정리하는 네. 이 정도만 아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좀 정리할 부분이 지금 사스라고 하니까 자꾸 중국의 사스가 생각나는데 네. 사스 시장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팀장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이 분산화이라고 하는데요. 분산화가 단순히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예전에는 저희가 IT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기업에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네. 뭐 팀장, 부장, 상무, 회장님까지 가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네. 그때서야 승인 이제 승인이 되면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다시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절차가 많고 네.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분산화됐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이거 써볼까 하면 그냥 클릭 한 번에 결제가 돼서 바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봅니다. 그 결제도 함부로 해도 되나요? 그것도 다 뭐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결제 비용이 뭐 한 달 무료도 있고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런 거를 미리 써볼 수 있죠. 그냥 소프트웨어를 써볼 수 있는 그런 분산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네. 개인 사업에 이런 사용을 한다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허들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SaaS 시장의 총 가용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일반적인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세일즈포스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은 사실 쓰는 분들만 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에 네. 다들 아시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줌도 마찬가지로 사스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네. 서로 상호에서 쓰려다 보면 너도 까라, 너도 써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얼마 전에 깔게 됐어요. 친구가 줌으로 네, 네, 그렇죠. 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네. 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틀란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툴을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기업이 굉장히 재밌게 광고가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개발자들에게 무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네. 뭐 개발자들에게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써보니까 좋네, 너도 좋네, 저도 이런 식으로 바이럴 마케팅 자연스럽게 해버려서 지금 이런 신규 고객 유치 비용이죠. 뭐 마케팅 네. 비용이 엄청 기존의 그런 기업들보다 2.7배 저렴하게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더 편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 대출 거래라고 해서 대출을 주는 데 있어서 AI가 이런 고객들의 지금 뭐 신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점 더 똑똑하게 네, 이렇게 평가를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이 편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신규 고객이 맞이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네. 지금 스플랑크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미노 피자를 예를 많이 듣는데 네. 도미노 피자에서는 지금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배달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김동관이라는 고객은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뭐 모바일로 어떤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프로모션을 해줘라. 오. 네, 뭐 장우석 본부장님께서는 뭐 아침 10시부터 뭐 태블릿 PC로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뭐 결제를 해줘라.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인데 와. 이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이터 볼륨이 보시면 2020년 증가했네요. 네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쓰시다 보면 편하면 당연히 계속 쓰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점점 더 쌓이고 AI는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그쵸.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AI가 이끄는 대로 내가 결제를 하고 있을 건 어떻게 알았지? 그래 날 알아주는 건 AI 너밖에 없다. 그러면 자꾸 클릭하고 결제하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영화 허가 네. 이게 그냥 정말 오지 않은 그런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를 가장 많이 아는 가상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라는 게 이제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런 SaaS라는 시장 자체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한 모든 산업이 성장한 가운데 이 SaaS가 성장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를 좀 정리해 주셨는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 줌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계속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9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를 비교를 하시면 유저가 7천만 명으로 해서 3배가 바로바로 증가를 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이렇게 고객의 수가 1년 만에 증가를 한 것이고요. 뭐 지스케일러 같은 이런 클라우드 보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이런 데이터 뭐랄까요? 지금 트래픽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아시는 거죠. 사용자가 1년 만에 30배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코로나가 앞으로 저희들이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쓰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쓸 때가 약간 어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가 강제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써보니까 편해.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게 증가될 수밖에 없고 또 썼다가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 2020년에 $1,500 규모의 시장이 2030년에 7,800억 그러니까 연평균 21%로 성장을 해서요. 6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지금 이 아크인베스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크인베스트 하면 또 우리가 캐시우드, 테슬라를 네, 발굴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자면 이제 이쪽 시장이 제2의 테슬라만큼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해보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우라는 기업이 연관 기업으로 하나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주가도 나우 되게 좋네요. 지금 되게 좋네요. 네, 이 서비스형 생산성을 높이는 뭐 네. 디지털 워크플로우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지금 이 가장 대표적으로 포춘 500대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기업 중에 80%가 이 서비스나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나우를 통해서 이 정말 글로벌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네. 이 서비스 나우를 가져온 이유는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네, 오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 키움증권 HTS 0606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저는 이 서비스 나우를 가져온 거고요. 네. 뭐 다양한 ETF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지금까지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자동차 관련해서 소프트화 돼가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한 회사가 아크 인베스트먼트였는데 앞으로는 정말 성장 기업, 혁신할 기업들 중에서는 이 사스 분야 내에서 또 다른 테슬라만큼의 폭발력을 보이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aaS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그중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봐야겠는데 네. 오늘 또 경제 지표 발표 여러 가지 있네요. 네, GDP 3분기 예측치가 나오는데 31% 마이너스죠. 근데 네. 글쎄요. 일단은 GDP 그다음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0만 건 되지만 이게 조금 잘 나오더라도 지금의 약발은 그게 아니고 의미가 없죠? 예, 밑에 있는 기업들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네. A하고 C하고 그래서 이 포함된 기업인데 이미 MS가 던졌어요. 그 네. 이미 예상치를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안 좋았던 분야가 바로 검색 엔진 빙에 대한 매출이었거든요. 아. 빙이 이미 마이너스 10%의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구글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그러니까 이미 애플과 아마존 우리가 알고 있는 빅5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는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늘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반 정도 줄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좀 못 나온다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하락폭은 더 깊을 수 있다고 좀 보시면서 이 관련 기업들 실적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표를 준비해뒀어요. 빅4 실적 발표 요건데 요거죠. 예, 보면 일단 애플
예상 매출 증가율 0.3%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뭐 애플은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네. 가볍게 보시고요. 아마존은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제일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페이스 좋고요. 그 다음에 구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약간의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공연, 관람, 스포츠 광고 안 때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의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페이스북 역시 그런 광고가 좀 줄고 있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좀 마이너스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미 눈높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빅5에 대해서는. 근데 이 높은 눈높이를 얼마나 넘어설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뭐 혹시 실적이 좀 못 나오더라도 길게 보실 종목들이니까 네. 이를 비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한껏 이제 땡길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이.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네. 또 바이든이 또 되면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약간 장단점이 있는 기업들이지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도 돈을 벌었고 올해 돈을 벌고 내년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빅4 이제 나머지 실적 발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점 체크사항 저희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관련된 추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바이 가져오셨어요? 예. 긱스쿼드라고 하는 요 두 분인데요. 네. 물건을 살 때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 고장 나면 고쳐주는 거 도와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말로 치면 이거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질까 이거 뭐 카운셀러 뭐라고죠? 뭐 컨설턴트? 그렇죠. 컨설턴트. 예, 네.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 베스트바이 매출에 상당히 일조했던 이 분들이 하락이 컸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국내에서도 보면 전자제품 갔는데 옆에 설명해 주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고 실제 베스트바이 매출이 상당히 일조했고요. 저희가 두 번 정도 중복 발굴한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바이 오늘의 종목 발굴로 미주미에서 네. 확인한 종목이었습니다. 긱스쿼드의 활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고 주알 준비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US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